유전자는 이제 자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전자파에 의하여 변한다. 결국은 뜻에 따라 변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뜻이란 건 또 뭐냐?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가지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걸 내가 만들어낸 내 뜻이라고 착각해요. 예. 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요즘 그 공황장애, 공포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웃겨, 안 웃겨? 그게, 자,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으로, 여행으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갔어요. 거기 이제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 그 제가 그쪽을 가면 뭐예요? 여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뛰어내리냐. 그렇죠? 그 나는 구경도 못 하겠어. 근데 본인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본인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웃기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 자기도 그러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꾸 잡념이 떠오르면 내가 그 잡념을 계속 하고 싶어요. 중단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 근데 스톱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해도 에이, 그 사람 참 싱거운 사람이구나.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이나 하고 댕기나 하고 툴툴 털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 안 돼? 예, 하고 싶은 거는 안 되고, 나 유전자를 끄는 거는 그냥 돼. 그게 뭐예요? 죽일 놈. 예. 분노와 뭐예요? 증오심은 저절로 그냥.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처받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분노와 증오에 어떻게 된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다 그러잖아요. 그 참 옛날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낸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예민했던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사로잡히는 거구나.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배워서 그냥 쓰고 있지만 사로잡혔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로잡힌 걸로 생각하지는 않고 누가 하는 걸로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린다는, 뭐, 한강에 다리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그건 왜하게? 죽고 싶은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 여자들은 그 마음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는 꼭 이혼해야 돼. 더 이상 살아 못 살아. 살 수 없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뭐예요? 내가 어저께 왜 그 생각을 했지? 정반대 생각에서 우리 인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뇌파가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를 변화시켜요? 우리 뇌를 통과하는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뇌파가 어떤 뇌파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 어머! 와!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도 노력 안 해도 여러분의 베타파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 알파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와, 아름답다. 이제 아름다움의 계절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산책하면서 보니까 봉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이부쌤이다 때쯤 되면 이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진짜 꽃이 피네. 지금 저 위에 설악 파크 호텔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산책길로 이렇게 한번 둘러올 수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면 제가 어저께 올라가 봤더니 산수유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산수유 나무가 한 여섯 그루인가 그렇게 있는데 아주 폈어요. 와, 산수유가 폈다. 그러면 내 뇌파는 바뀌고, 산수유는 폈는데, 야, 뭐라고? 그럼 나는 산수유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다. 또 보더라도, 그 꽃이 보여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는 이 뜻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유전자를 켜는 그 진선미라는 뜻도 나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유전자를 끌려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에너지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생명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 사랑 에너지보다는 무슨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습관이 돼 있어요. 네, 사망 에너지입니다. 진선미 이런 거 느끼는 거는 마음의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뭐예요? 그런 거를 야, 진선미가 밥 먹여주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간 낭비요. 지금 뭐 하는 일에만 신경 써라. 돈 버는 일이 그렇게. 그래서 돈벌이만 된다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하고 바꾸는 행위요. 돈과 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봄이 와도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꽃은 활짝 펴 있어. 진달래 꽃 벗고 다 철쭉 매화가 쫙 펴 있는데도 야 그. 꽃 구경 가는 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들. 우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다고. 예. 네.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냥 시간 낭비로.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뭐예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쫙, 그 늙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 주위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진선미의 에너지, 그 힘. 뭘 내가 안 받는 습관이 돼버렸어. 그거를 거부하는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좋은 말씀을 읽는다든가,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네.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거야, 대개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돈 쓰면 안 되니까! 네. 그러나, 이런 진선미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산책하실 때도 땅만 보고 하지 마세요. 아,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좀. 그 산을 보시고, 이제 정말 그 산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초록이 그렇죠. 아주 어린 초록을 무슨 록이라 그래요? 유록, 유치원생처럼 유록. 그다음에 유록이 또 좀 더 가면, 예? 예, 초록. 초록이 더 풍성해지면, 실록.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고 살았단 말이야. 느끼고 살았으니까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근데 그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예.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우리의 유전자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나 뜻은 내가 만들어내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들어 뜻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번쩍 들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어떤 분들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당신은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다. 모든 항암제 다 내성이 생겨서. 그 순간에 여러분 절망, 그렇잖아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수가 없나? 이제 나는 6개월이면 끝나는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번쩍 이상한 거 봐! 그 생각이 나. 그런 분들도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상박사가 어디 있냐? 뭐하냐?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결국 이제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은 네.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름다움을 내가 인식을 하면 그 아름다움이 들어와서 내가 실질적인 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뇌파가 어떻게 해요? 휙 바뀌는 거예요. 휙 바뀌어버려. 알파파로 휙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기분이 좋아져.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울증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게 갑자기 불안해져요. 자,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갑자기 뭐요? 무서워져. 그거를 공황장애라 그럽니다. 갑자기 막 그래. 또 갑자기 가외 눌린다. 그렇죠? 이런 게 다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자 에너지인데 그게 무슨 에너지예요? 뜻 에너지예요. 그 나쁜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변화시키면 내가 왜 이러지? 내 어머머 나 좀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자주 느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사로잡혔다. 즉 벗어나고 싶어도 그 분노와 증오심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탈출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타파. 자, 이거는 베타파. 이거는 베타파다. 이거는 뭐야? 알파파다. 근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그거는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거는 두려움의 극치, 불안의 극치, 이런 걸 이제 공황.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이 와도, 내가 조절하지, 이러면 안 돼. 이게 두려움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조절할 수 없는 그 조절 불능 상태를 장애라 그래. 그래서 공황 장애 그러면 두려움 조절 불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막 해서 막 나중에 기절해서 쓰러진다든가 막 병원으로 실려가서 안정제를 맞아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 상태가 이 까마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베타파에다가 알파파로 변할 때는 여기 뭐가 오는 거예요? 자, 사랑. 그렇죠? 네.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진정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사랑 에너지 즉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아, 네가 아무도 나를 기억을 안 돼. 너만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면 너무 고맙다. 예, 그러면 진정돼요 안 돼요? 예,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진, 선, 미. 차,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든가, 아름다운 자연을.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예, 나하고 여행 좀 잠깐 갔다 와. 그 여행 가면 어떻게 돼? 처음엔 싫어. 싫어. 이래서 타가. 저 여행 갔어. 가면 깔깔거려. 야, 저거 좀 봐. 난리가 나죠. 확 달라지는 거예요. 뇌파가 달라져. 네. 그러니까 뇌파가 달라진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예요? 새로운 좋은 에너지. 네. 좋은 뭐예요? 뜻. 진, 선, 미,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죠. 그러나 내 뇌파를 베타 알파파인 내 뇌파를 베타파로 바꿔주고 이거를 다시 감마파 쪽으로 가게 하는 건 다 무슨 뜻이에요? 나쁜 뜻입니다. 분노, 증오, 질투,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 좋은 뜻? 또 뭐예요? 나쁜 뜻. 뜻의 투쟁이야. 어디가? 어디서 이 투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여기서. 뭐를 가운데 두고? 뇌파를 가운데 두고. 누가, 어떤 뜻이 나의 뇌파를 지배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여기서 여러분의 치유냐? 불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 가마파가 되면 통제불능이 됩니다.
베타파만 해도 여기에 알파파 닮은 이런 게 가끔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나를 어떻게 아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이제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마파가 되면 이런 베타파 속에 나타난 이런 좋은 파는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감마파가 되면 어떻게 되게?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와! 이래가지고. 언제 그렇게 돼요? 마누라들이 약 올릴 때. 이 마누라들은 집요하게 약 올려요. 남편이 뭐라, 여보, 알았어. 당신 말 알아들어서 당신 말이 맞아. 참,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당신 말 맞아.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면, 그때 여자가 탁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 절대로 그때 안 끝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털을 달아요. 뭐라 그러냐. 당신은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내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아, 알았다니까. 아, 당신은 날 뭘로 아는 거야? 알았대도! 당신은 날 완전히 무시하고 날 인간 취급을 하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나 정말 당신하고 살기 힘들어? 와! 뭐 이거는 모든 남편이 당하면서 사는 그래서 남자 수명이 짧다니까요. 모든 남편들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거 제 얘기예요. 이거. 알겠죠? 네. 이제 그럴 때. 내가 이 공황 그러니까 이제 공황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 베타파에서 자꾸 이 감마파로 넘어가는 거를 누가 선택하게? 내가 선택합니다. 요거 선택해요. 갈까 말까? 와! 할까 말까?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하도 약을 올리길래 요거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거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선택을 했다고. 근데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에 그냥 뭐예요? 버릇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감마파로 가기로 선택을 했어. 왜? 이 나쁜 뜻은 나를 감마파로 어떻게 해요? 막 밀어붙이고 있어. 근데 내가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좋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 하면서 어떻게 할게? 한두 시간 지나보니 내가 뭐 그런 짓을 다 했을까? 컴퓨터만 깨져버렸어.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잔소리는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컴퓨터 깰 수도 없고 영 싼 통만 깨고 말았어.
가만 보니까 그거는 여성들의 본능이야. 예, 네, 본능이야. 여성들은 이렇게 자 도닥거리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게 우리 귀에 남편들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약 올리는 잔소리로 들리지만 여자들은 나를 애기로 알고 다독거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예를 들어서 6살, 7살만 돼도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거 싫어합니다. 엄마!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뭐예요? 그거 해줄수록 좋아해. 남자들은 그렇게 애기 취급받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뜻이 와전이 되는 거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기에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싫고 뭐 머리가 이거는 뭐 제 머리가 사실은 곱슬머리인데 이게 짧은 사람 머리를 짧을 때는 어떤 머리라야 보기 좋아요? 이 뽀드록 머리라야 짧을 때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곱슬머리가 짧으니까 이게 이상해. 이게 자꾸 눕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좀 발라야 된다 이거요. 저는 바르는 거 아주 딱 질색이거든. 근데 막 들고 나오더니 막 바르는 거라, 여기다가. 이게 남자 위선을 막 짓밟는 거야, 지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독거리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와! 할라 그러다가 안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도 좋은 뜻과 나쁜 뜻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요. 왜? 좋은 뜻도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극치입니다. 바로 여기서 뉴 스타트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사실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원칙을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뜻도 뭐구나? 에너지구나. 뜻에 뭐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뭐를 어떻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지. 뇌파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뜻이 들어와서 나의 뭐를 바꾸니까? 뇌파를 바꾸니까. 뇌파라는 것은 파자 자체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런데 뜻이란 것이 들어와서 내 뇌에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세게, 뜻 에너지가 세게, 뜻 에너지가 센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 에너지는 이 전기 에너지보다 한 차원, 뭐요? 위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뜻이 들어오면 좋은
알파파가 금방 베타파로 변하고 내가 다시 선택만 해서 더 나쁜 뜻을 요거를 지금 컴퓨터를 박살을 내가지고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 아주 고약한 뜻. 그렇게 그것만 선택하면 결국 뭐예요? 결국 이혼이요. 결국. 그러나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뭐예요? 부정적인 방향에서 뭐예요? 긍정적 살짝 바꾸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토닥거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느낄 때, 아, 그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누라가 없으면 누가 나를 토닥거려 주겠냐? 아시겠죠? 누가 토닥거려 줄 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토닥거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뭐를 위하여?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조건 반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조건 반사. 즉, 레몬, 이라는 뜻만 내가 탁 인지하면 침 생산 유전자가 팍 켜져 버려. 땡 하면 뭐요? 엔돌핀 유전자, 뭐 소화 물질 생산 유전자, 뭐 침 생산 유전자는 물론 모든 유전자들 땡 속에 있는 그 뜻 때문에 쫙 반응을 해 버려. 그런데 잔소리를 토닥거리는 걸로 바꿔서 긍정화하면 내가 내 유전자 켜려고 노력 안 해도 켜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는 이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내가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때 그냥 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치유 조건 반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박수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박수 조건 반사. 네. 웃음 조건 반사는 있어. 그래서 하나도 우습지도 않아도, 아시겠죠? 내가 하하하하하 하고 웃으면 이게 계속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지겨워지니까. 가끔 가다가 하하하하 하면 엔돌핀? 네. 이런 모든 좋은 유전자들이 조건 맞아. 아, 아, 뭐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다. 팍 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예.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뜻 에너지는 이건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건 정신적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뜻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물리적 에너지는 물리적 현상을 지배합니다. 아시죠? 물질을 지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어떻게 물질을 지배하느냐, 뜻이 어떻게 유전자라는 물질을 지배하느냐. 유전자는 결국 물질적 구조거든요. DNA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유전자는. 그 물질을 어떻게 뜻이 지배하느냐. 그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를 뜻이 지배하기 때문에 뜻이 물질적인
유전자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 에너지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자, 뜻 에너지. 그 뜻은 에너지가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에너지를 지배하려면 전기라는 이런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뜻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에너지가 변화시켜. 즉, 어떤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전기 에너지보다 더 뭐요? 그 센 에너지가 가진 것이 그게 뜻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 에너지가 있어. 그럼 뜻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격상시켜서 정신적 에너지 혹은 정신력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력, 정신 에너지. 정신력보다 좀 더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 여기 또 올라가면 영 뭐예요? 영적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를 자꾸 어린아이처럼 치세요. 예. 그럼 박수 치는 순간에 그런 여러분도 모르, 뭐 여러분 느낄, 알 수도 없죠. 그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조건 반사가 일어나. 특히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뭐예요? 야! 날씨 좋다. 박수 치죠. 야, 나 오늘 똥이 기분 좋게 나왔다, 박수. 네. 그러면 이 나쁜 뜻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왜? 나는 너 나쁜 뜻의 지배하에 있기가 뭐예요? 싫다는 거야. 나는 강력하게 긍정의 뜻, 좋은 뜻을 나는 선택한다, 이거야. 이걸로 밀어붙이면, 승리합니다. 특히 암은 없는데 네, 우울증이 문제다. 그러면 이것만 이기면 요거요 한 일주일만 매일 매일 착실하게 해 나가면요 일주일 정도 되면 뭔가 나에게 없던 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든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성경도 보면 하나님의 그 남을 나에게 아주 상처를 준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면 이게 상당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기 위하여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을 성경은 무슨 연습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용서할 수 있는 연습, 이해할 수 있는 연습. 그래서,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 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뭐예요? 이거 막 여기 튀어나오고, 유전자 어떻게 돼? 팍팍 꺼져버려. 그러나 이제 좋은 뜻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좋은 뜻이 나에게, 그러니까 좋은 영이죠. 좋은 영이 나에게, 상구야. 너는 이래 본적 없어? 있게 없게? 많아! 너도 했잖아. 왜 했냐? 바빴어요. 저 사람도 바쁜 거 아니겠냐? 이래서 이거 연습이 필요해. 이거 해 버릇 해야 돼. 그래서 연습하면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탁 끼어들어도 나도 옛날에 많이 했지. 요즘도 가끔 하는 걸 뭐. 바쁜 모양이다. 그러면 내 유전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해요? 박수 좀 치지. 지혜롭게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와는 반대로 사는 것을 뭐예요? 미련한 인생이라고 한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아왔구나. 그 결과가 내 몸에 유전자에서 나타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다 깨닫는. 그러면 야 내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야 감사한 일이다. 이래서 내가 병들어 투병하고 있는 이 부정적으로 보면 이 따분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라는 이 전기적,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가장 적나라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최면술입니다. 최면술. 재면술인가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재면 멀쩡하던 사람이 무선적으로 무슨 간에 순식간에 뇌파가 변해요. 순식간에 이 무대에 나오실 분 안 계세요? 시험적으로 체면술에 한번 뭐요? 걸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10명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서로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체면술사가 자 지금부터 체면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제가 체면술사 제가 나와서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자, 그다음 하나, 둘, 셋. 그럼 10명이 다 순식간에 무슨 상태라 그래요? 최면 상태라고 합니다. 뇌파가 확 바뀌어요. 뇌파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럼 이 최면 상태란 말은 어떤 상태냐면 자는 거예요. 자. 자지만 자는 게 아니야. 자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땐 자는 거지만, 자, 아직도 누구 말은 들을 수 있게? 최면술사의 말은 들어요. 이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여러분 뇌파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절대로 그런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탁,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그건 최면술사가 딱 가서, 물어봐요. 아몬드 사세요? 네, 아몬드 좋아하죠. 그 말도 해. 그러면 최면술사가 생마늘을 까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아몬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접셔 보시죠. 그러면 최면술사하고는 깨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생마늘을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서 뭐라 그러게? 정말 고소하네. 이 KBS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감각과 인간 모든 면이 다 누구 마음대로 돼? 최면술사 말대로 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최면술사는 어떤 에너지를 행사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를 행사하고. 최면술사가 그 영적 에너지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턱 가서 생년월일 써라 그래. 써서 주면,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해? 한다고. 오. 그럼 어떤 점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인연이 아주 나쁜 년이구만. 그래가지고 뭐 네가 몇 년도에는 뭐 어느 남자를 꼬셔가지고 뭐 촤.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비싼 구슬 안 하면 천벌을 받을 년이다. 뭐 그러니까 뭐이 점쟁이 뭐 술술 부려야 되는 그것도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영적 존재가 지배하고 있어. 그걸 알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뜻을 형성해서 우리 마음 속에 좋은 뜻을 가지게 하는 좋은 영이 있고 나쁜 뜻을 가지게 하는 뭐예요? 나쁜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벌써 이런 것이 우리 언어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너 정신 있니? 너 정신 나갔구나.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신이 뭐예요? 너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이 들었더니 올해는 너 정신 나간 것 같아? 그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만 해도 너 참 착하게 살더니 지금 뭐예요? 너무 엉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신이 들면 착해. 정신이 나가면 뭐예요? 아무따나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 정신이 들어오면 정신은 바깥에 있어요. 그 정신이 바깥에 있던 정신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착한 뜻을 품어. 근데 정신이 나가면, 이렇게 착한 마음이 없어져. 그, 참 가정적이고,
가정이 화목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예. 애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직장에도 착실하던 친구가 갑자기 뭐요? 강원랜드를 들락날락해. 갑자기 몰려댕기면서 술 마시기 시작해. 예. 너 정신 나갔니? 그러잖아요. 정신이란 게, 그래서 저는 참이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아니, 정신이란 것은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가기도 하는 거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인간 마음 속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우리의 뭐를 말한다? 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정신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너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럼 올해는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멀쩡하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해. 사업도 하고. 의식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의식이 아니다. 물론 의식이 없는 사람 보고 정신 없다라고도 해.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없으면 정신을 가질 수도 없어, 사실은. 정신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정신이란 것은 신이야. 그렇죠?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야. 그래서 그 녀석이 정신 차렸더라, 정신 들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한 신이 그 녀석 마음속으로 들어갔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정신이란 이 신이야, 신.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은 정한신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자를 공부를 좀 해보자. 정한신이는 어떤 신이길래? 보시면, 정하다, 정하다. 이럴 때, 이 정성스럽다 할때 정자야. 근데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정성스러운 신이야. 그래서, 아빠가 정신이 들어있으면 가족을 정성스럽게 돌봐. 그렇죠? 그게 정신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정미소라고 할때 정자입니다. 이 쌀, 밀, 이걸 빻아서, 그렇죠? 가루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거칠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 아주 곱고 부드럽게. 그래서, 정성스럽게 빠면, 곱고 부드러운 가루가 된다, 이 그래서,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래서, 1, 2, 3만 해도, 신치고는 아주 뭐예요? 좋은 신이요, 아니요? 우리 신은 신인데 우리 인간에게 정성스럽게 해주고 암세포가 생기면 뭐예요? 유전자를 켜가지고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옮겨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서 내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그 정성이야. 그 정성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항상 부드럽고 곱고 거칠지 않다. 이야, 이런 신 괜찮은 신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런 신, 이런 정신 같은 이런 신이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내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가지고 나를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은 문제를 일으켜. 그렇죠. 자,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예.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 모든, 그러니까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네, 정자가.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어떤 신이라? 최고로 좋은 신이라. 이야.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렇게 신 중에는 이렇게 좋은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신도 있어? 나쁜 신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좋은 신은 정신님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부터는 그냥 정신하기가 좀 그래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 정신님은 좋은 뜻을 내 마음 속에 넣어주는데, 나쁜 신도 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은 그게 무슨 신? 잡신이라고 불렀어. 잡신. 왜 잡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잡것들이 있듯이, 신 중에도 이 잡신들이 있다. 이 잡신들이 온갖 장난을 다 쳐. 내 뜻을 지배해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것들이 내 뇌파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쓰는 말만 공부해도 뉴스타트가 됩니다. 아직 보세요. 그래서 자, 정신은 어떤 신이냐? 정신은 뭐다? 신인데 어떤 신이다?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고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한 그런 최고의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이라는 한자와 영이라는 글자는 거의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그 같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정신은 좋은 영, 거룩한 영이라서 성령. 성령은 결국 뭐를 주는 거야? 우리에게 이 생기를 주는 거야. 생명 에너지를. 그것이 바로 그 본질이 사랑이다. 잡신은 우리가 이 악령이라고 부르고 길을 막아서 유전자를 꺼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잡신의 뜻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잡신을 받아들인 것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잡신이 내 마음 속에 스트레스를 넣어 주려고 할 때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한 거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주길래 받았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만 보면 주는 거를 받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없어도 악령이 이 잡신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주는 것을 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요즘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저거를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줄까? 그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친구 아닌 친구들이죠. 그래가지고 공작을 꾸밉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미숙이하고, 여기 희연이하고, 상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이 희연이가 가만히 있는 미숙이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려고, 그래서 옛날에 미숙이하고 상구하고 연애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 그러다가 상구가 차버렸다고. 그러니까 미숙이는 상구 말만 들으면 뭐 속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이제 희연이가 미숙이한테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요즘 어떻게 사니? 나 엊그저께 상구 만났다. 자, 이제 이때, 자, 희연이는 미숙이한테 스트레스를 뭐요? 주려고 그래, 지금. 그럼 희연이의 선택에 딸렸다고. 희연이는 금방 그거를 알아채요, 안 알아채요? 아, 이 희연이가, 아, 미숙이는 희연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쓸데없이 주려고 그런다는 걸 금방 알아채죠. 금방 알아채면 미숙이가 선택을 해야 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아, 나 지금 급한 일 생겨가지고, 다음에 통하자. 미안해.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라는, 희은이가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사양해야 돼. 근데 그거를 사양하지 않고, 그래? 상구가 뭐라 그러던? 이건 뭐예요? 스트레스 조금 주지 말고 더 많이 달라는 거야. 그 혜연이가 또 아주 기술적으로, 그런 거별 말은 안 했어. 그러면서 뭐를 남겨요? 사실은 했어. 이걸 남긴다고. 그럼 또 미숙이는 또 듣고, 그 자식인 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스트레스를 줄때막 적극적으로 받아. 막 주는 거 보. 그래서 아, 그게 그저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상구가. 그럼 또 미숙이는 또 뭐라 그래요? 그 말만 했을 리가 없어. 이상한 욕심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욕심. 얼마나 인간은 이렇게 모순되어 있는가. 모순적인 존재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깨끗이 뭐예요? 사양하셔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려, 여러분 투병하시는 기간 동안은 그런 외부로부터 들리는 어떤 것도 사양하세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네. 그래서 꼭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낫겠다 싶은데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환자가 뉴스타트에 와서,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악령이 가만 안 놔둡니다. 딱 해서 그걸 뭘 그려 브레이크를 걸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주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야 하세요. 참 우리는 그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걸 왜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은 이상한 욕망은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잡신 거예요. 그거를 나라고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시지 뭐요? 말라 이거예요. 그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도 자꾸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그 스트레스를 줄 때 안 받아야 되는데 사양해야 되는데 자꾸만 받고 싶어하는 이상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놓고 그렇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자꾸 받고 싶다면 그건 내가 아니잖아. 아, 그럼 그게 뭘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게? 이게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잡신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고 안 받고 싶은데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하면 이 뭐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뭐요 받는 쪽으로 하면 이 말이야 이를 그러니까 미숙이가 현이한테 상구가 그 말만 했을 리가 없어 다른 말도 한 거 있잖아 말해봐. 이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내가 뭐요 하고 있으면 그런 짓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예, 요거를 죄가 잡신입니다. 잡신이니라 이게 마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속아요. 나라고 속아서. 어머, 뭐, 나 좀 봐, 이래. 그러면 잡신이 뭐라 그래? 너 같은 년은 형편없는 년이야. 잡신이 나를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난 죽어버려야 돼. 그럼, 뛰어내려. 이렇게 점점 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그 잡신의 장난에 끌려가지를, 뭐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끌려가지. 자꾸 이래요. 아이 뭐 내가 지금 나이가 72인데 뭐 살 만큼 뭐요? 사는 거 아니야? 잡신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뭘 그래 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말이야. 맨날 현미밥에다가 풀만 처먹고 있어. 따분하게. 잡신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로 투병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산 그러면 자꾸 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돈만 남겨놓으면 이게 꼭 박살이 나더라고. 뭐를 남겨야 되나? 뜻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아니야. 손자, 손녀들이 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뉴 스타트를 하더니, 뭐가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할아버지가 이겨내더라고.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옛날에 그렇게 무섭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정스러워지고, 아,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여러분, 이런 유산, 즉 할아버지 돈을 남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뭐를 남기는 거요?
할아버지의 그 변한 새로운 모습, 옛날 할아버지가 아니더라. 그 유산을 남겨놓으면 그 손자, 손녀들이 다음에 이 힘든 세상을 살 때,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도 이겨낸 것을 나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유산이죠. 그렇죠. 예. 네. 유산. 네. 그래서, 여러분, 영이 뜻을 형성해주고, 그 뜻이 내 팔을 바꾸고, 그 뇌파,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